그거 혹시 네. 그러면 어디다 남기는 거죠? 이제 제 방송국. 아, 깜짝이야. 네. 죄송합니다. 뭐 딱히 좋은 곳을 뭐더뭐 배팅하기 좋은 곳이 있으면 말해주시고, 이게 네.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내용을 바꾸는, 본인 배팅 내용을 바꾸는 그런 피닉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게시판을 잠그는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아프리카 방송국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여기 피닉스. 보시면은 배팅 게시판에 배팅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상품은 아크팩토리님이 지갑, 반삐딸님이 포테이토, 피자, 별나무님이 불고기 버거 세트, 네스터님이 한우 명품팩 세트, 그다음 누가 이거 까먹었다 누구냐? 시게이트 500기가 외장 하드 중고, 스스디 10만 원짜리 중고, 바이 보틀님 아써 있구나. 거기에 뭐 들어있죠? 하드에? 그거는 뭐 알아서 잘 보내주시겠죠? 그 다음에 도미노 피자 2만 원권, 그 다음에 아, 전자책 죄송합니다. 리더기 신품 14만 원짜리 중고, 네, 뭐요? 전자책 리더기 14만 원짜리, 하지만 중고 두 번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더기? 그게 뭐하는 거예요? 그게 책 뭐야? 읽는 거 있잖아. 책 읽는 거, 아이패드 같은 거. 책을 걸로 옮겨서 보는 거야? 책을 얼마나 읽기 싫으면 그걸로 봐요? 네, 뭐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딴지들을 거세요. 갖고 싶으세요? 예. 근데 네. 외장하드는 저건 좀 탐난다. 저요. 네,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상품 여러분들 오늘 방송 배팅을 이제 팀이 나눠지면은 배팅 게시판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그러면은 예. 여기 우리 스카이프에다가 배팅 게시판 주소 한번 또 알려주시나요? 배팅 주소 게시 한번 아 스카이프에 주소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싹 뿌리겠습니다, 각자. 여기다가 요거 한번 아우, 해주고, 정말 길어. 요거는 저희 방송이 더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수 있게 응원하기 위해서. 네, 여기다 가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그 배팅하세요. 네. 자, 일단 팀을 나눠야 돼요. 근데 지금은 글 적어도 의미 없습니다. 네, 그렇죠? 팀 나누고서 이따가 배팅하시래요. 육장이랑 네. 천장이랑 팀이냐고요? 아,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팀을 바로 잡.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예? 팀을 나눠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은 네이버 그 사다리 타기로 가면 되지 않아요? 난 그걸 해서 와꾸시랑 된 적이 없어. 아니, 팀을 뭐 어떻게 할까요? 최근 1년간 그러면 이거 룰루스도 될 수도 가야죠. 있겠네요. 그냥 그거 할까? 그 뭐요? 뭐야? 거시기 뭐야? 사다리 태워. 아, 사다리 말고 그거 그 대포 쏩시다. 사다리는 또 위치 선정에 따라서 네. 약간 정해져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대포를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찬양한테 거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우승할 거니까. 진짜. 아, 이거 진짜 구라가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늪지.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상컨대 늪지대 앞에서 한대 맞고 뒤로 백 뒷발 한 걸음 걸어가면서 다시 늪지대에 걸려가지고 마이너스 1 되면서 갑자기 허이없게 진짜 뒤지는 진짜 그런 모습 계속 보여줄 거니까 천양이 믿으실 분들은 많은 배팅 부탁드립니다. 진짠데 그러게요. 그래 여러분들 그 번호 늪지대가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씩 저 집어주시죠. 2번이요 전 죽을 사하겠습니다. 네. 저 남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3번 하겠습니다. 한구님 1번이에요. 예 천양님 2번, 보건님 4번. 그럼 네 처음에 나오는 두 개의 숫자가 같은 팀이 되는 겁니다. 야, 6번 하고만 같이 안 하면 자, 다행이다. 갑니다. 자, 1번 나왔습니다. 한구님. 4 나온다, 자, 이제. 한구님과 같은 팀이 되실 분은 아, 보광님 각이다, 이거. 2번 전향님인가요? 아, 전향님 축하드리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잖아. 나는 왜 이거 맨날 나가? 순서봐. 형, 다음번에 해봐. 3번 나온다, 해봐. 와꾸님, 아, 와꾸님, 네. 제가 지금 아, 네. 로컬로 가서 보건님 잘 해도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와꾸님, 제가 로컬로 가서 해도 될까요? 뭐라고요? 로컬 플레이. 아, 안 거의 나서. 됩니다. 컴퓨터 들고 가겠습니다. 로컬이 아, 안 됩니다, 이 게임은. 자, 아, 그러면은. 아, 근데 몇 한국 분 하자, 형님이 몇 분. 머리가 좋으셔서 괜찮아. 천재시니까. 뭐, 이거. 천의 게임 잘하니까 또. 한군 잘해줄 것 천양 같고. 팀. 아, 근데 보고 형님 확실히 게임 못하죠. 들리시나? 죄송합니다. 왁꽃 보거 팀 머리 이렇게 쓰는 거에서 너랑 진적한 번도 없어요, 너한테. 붙어본 적이 없어요, 꼭 형님하고 머리 쓰는 걸. 위에 단어로 적으셔야 돼요. 헬스스톤이요? 헬스스톤이요?
무슨 핫서서도 한번 그걸 운 게임이죠. 여러분들 오늘 3전 2선승제 괜찮으신가요? 뭐야 3전 2선승제요? 네. 5판 3선승제 가시죠. 아 야, 그거는 날세요. 자살이야. 3판 2선승제로 가시죠. 네 3판 2선승제로 가고 네. 첫 번째 경기가 끝날 때까지 배팅 게시판 열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예. 네. 첫 번째 경기 끝날 때까지요? 네 왜냐면 2선승제니까 그때까지 바꿀 기회를 주는 거지 배팅을. 아 오케이 주작 가능하겠고 말고 선수들이. 근데 이거 한 판이 진짜 길긴 해. 그렇게 할게요. 또 가서. 아니 그냥 뭐 몇승 몇패 그런 거 안 맞추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도 오늘 벌칙이 있죠 진 팀은. 네. 오늘 벌칙을 어떻게 뭐 일단은 얘기가 나온 거는 진 팀은 30분 방종 플러스 다음 BJ 대전 게임을 선물해 줘야 됩니다. 아... 벌칙. 왜? 뭐 아...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네네. 벌칙. 진 팀은 네. 진 팀은 다음에 BJ 대전 할 때 그 게임을 선물해주고. 근데 그 게임이 네. 만 원이 넘나요? 아직 발매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치킨값 정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0분 네. 방종입니다. 아예 완전 끄는 거죠? 다른 완전,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노가리 이런 거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종료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거에다가 욕 먹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 이제 아 맞다 그거 정해야 돼요.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팀을 나눴으니까 1번 저... 1번은 A팀, 2번은 B팀, 3번은 A팀 이렇게 할 건데 네. 선을 누가 할지 선. 아 캐릭터 고를 거. 그거 아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 쏜거 그걸로 쏘죠. 아 그것도 고르고요. 그것도 고르죠. 네. 네 하세요 이제. 아 근데 우리가 뭔가 천영이랑 내가 같은 편 했을 때 뭔가 불리한 느낌 조금 들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고르면 안 될까요? 어떻게 아니 천영 아니 천영님이 저 바른다 그랬어요 이번에. 네. 아 한군 형님 이거 불리한 게 아니고 유리한 거예요. 저분도 이거 늙어서 안 돌아갑니다 잘. 그 거시기 그 맷돌이요 안 돌아가게? 그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캐릭터 고르는 거는 그냥 열머는 몇 초 남았습니다 뜨잖아요. 예. 알아서 선픽하시고. 아 빠르게. 빨리. 그건 알아서 하기. 그 다음에 그냥 그 지금 어떤 팀이 선을 할지. 선을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첫 번째 턴. 아니 그걸 몰라서 어떻게 아니 캐릭터는 그냥 막 고르라면서. 그렇죠. 근데 누가 선을 할지. 그러니까 선을 하는 사람이 방을 파야겠죠. 1번에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아 그게 순서였어요? 나 그 순서 랜덤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순서 아닐까요? 아 그게 순서였구나. 어 나 그 랜덤 아닌가? 아 턴 랜덤입니까? 어 그 랜덤이에요. 아 그래서 섞여버려요 선... 그게? 예. 1, 2, 3, 4가 왜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럼 그냥 들어온 순서.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게임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내가 아닌 걸로 알아. 내가 몇 판 해봤을 때. 달랐어 매번. 저는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내가 방파고 내가 맨날 선이었거든요. 저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맞는. 일단 정해놓읍시다 혹시 모르니까. 마꾸님 말이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 선은 어디 그럼 한군 천양님이 1번 고를지 2번 고를지 골라주세요. 그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1번 고를지. 제가 뭐 차 몇 번 하실래요 형님? 너 하고 싶은 거 해. 남는 거 할게. 그 노인 공경. 아니 남는 거가 하는 게 아니라요. 팀이 고르는 거예요. 제가 1번 할게요. 1번. 1번 그러면 한군 천양팀 1번 고른 겁니다. 1번 나오면은 네. 선이에요. 한군 천양팀이. 네. 네. 자 아 1번 나왔네요. 축하드리고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방 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순서를 2번을 저희를 초대해줘야 돼요. 아 누가 방 누가 1번 하실 거예요? 제가 1번 할게요. 제가 방 팠고요. 그럼 제가 지금 보건님 초대해드릴까요? 보건님 형 2번 할래? 저 주세요. 아니 네. 저를 4번으로 초대해주세요. 그리고 함군 형님 지금 들어오세요. 아니 지금 보건님 일단 들어오시고. 오케이. 이거 우리 뭐 하나 이름을 만들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한국에 들어오세요. 지금 일단은 뭐 PD 대전이라고는 적어놨는데. PD 대전. 뭐 하든 말든 상관이 뭐 이 사람. 형님 빨리 들어와 빨리. 됐다. 일단 뭐 나중에 정합시다. 예?
예. 파수 대장 대전. 그 뭐야 나 초대했어? 네. 나 초대했어? 혼자만 안 오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스카이프 나누고 시작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스카이프 그러면은... 나누고 서로 아... 만나지면 준비 누르면 돼. 오케이. 네. 건승하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됐어. 형 우리 잠깐 준비 누르기 전에 무슨 응? 무슨 캐릭터 할지 잠깐 조합을. 형은 뭐 형은 머큐리오 할 거야. 머큐리오 아 G. 아 머큐리오 좋지 정말. 전재산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배팅 게시판 열어달라는데? 어 열려 있는데. 어 열려 있대요. 배팅 하러 가세요. 자 머큐리오 한다고? 너는 너 그거 해 늑대. 머큐리오가 정신이 부족해. 내가 세나 할까 첫 번째 판? 정신이 부족하다는 거는 마나? 마나가 마나가 없고 마법을 거의 못 써. 마법 고자야 그... 머큐리오가. 그리고 그렇지. 근데 세나는 조금 쓰기가 힘든 게 세나로 하려면은 알지 그 까마귀들 계속 잡아야 되는 거. 왜? 세나는 정신이 까마귀랑 붙었을 때나 그 오염된 애들이랑 붙었을 때 정신이 주사위가 돼. 정신 개수만큼. 그건 알아. 그래서 개 지옥이 돼. 맞은편 애가. 그러니까 세나 할 거면은 하는데 조금 어렵던데 내 저번에 해보니까. 너 늑대 그거 활 쏘는 애 걔 잘한다며. 아니 잘하는 건 없어. 일단은 준비해서 한번 골라볼게. 아 오케이. 어, 준비하자 갑시다. 이깁시다 오늘.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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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분이나 주네. 넉넉하게 주네. 저쪽 고민하네. 일단 내가 이거 잡고 있고 얘도 정신이 3이야. 정신이 너무 부족한데. 나는 카드 캐파할게. 호박 지혜, 할까 호박? 지혜 6. 형 지혜 5잖아. 지혜 그거까지. 아. 5, 8막 이런 거 껴서. 형 나 세나 한번 갈게. 아 그래. 어. 하고 싶은 거 해. 일단 첫 번째 판이니까. 근데 태가 내가 이걸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머큐리오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기더라고. 처음 맞아 하는 머큐리오 진짜 좋아. 근데 문제는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냥 좋아해봐. 내가 어제 머큐리오 해가지고 조금 팁 있어. 잠깐만 8초 자. 나 뭐 신체 찍을까? 오케이, 신체 개쎄기야. 아 지혜 찍어야겠다. 오케이. 카드 인간 되자고. 좋았어. 화이팅! 화이팅! 할배 두미. 아. 왕자는. 어떻게 할래? 저쪽이 처음에 잠깐만 일단 이거 고르자. 나는 지혜를 난 지혜 거 찍었어. 형 어떤 엔딩을 볼지 일단 형이 좀 그걸 짜놔야 돼. 플랜을? 어. 근데 약간 느낌을 봐야 될 것 같아. 쟤네는 내가 봤을 때 분명 제일 쉬운 게 그거잖아. 그 명예. 명예승이 제일 쉽잖아. 그러니까 쟤네가 만약에 명예를 계속 모은다 그러면은 쟤네를 사냥하러 다녀서 명예를 뺏어버리고 둘이서 만약에 명예로 안 가고 왕을 덮치려고 돌아다니면서 레벨링을 한다 레벨업을 하고 레벨링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명예를 빨리 올려서 도망을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일단은 명예승이 가장 쉽고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치. 명예도 유지하면서 쟤네 참 뭐 골랐나 보자. 와 완전 늑대 콤보네. 완전 핵 공격이네 그냥. 어, 쟤는 그냥 근접전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돼. 멀리서 계속 딜 조금씩 넣어야 되겠다. 잠깐만 나 아이템 좀 낄게. 아 영혼석 일부러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잠깐만 형이 첫 턴에서? 어어 내가 아 이걸 어차피 섞이는구나. 괜찮아. 얘를 어디다 놓을까? 여기다 놔야 돼. 됐어. 모르고 나 공격하면 안 돼. 나 곰이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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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개만 공격할게. 개만. 걱정하지 마. 어 우리가 야 선 두 턴이네. 어 이거 랜덤이구나. 어, 잘 나왔어. 어, 그 다음에 되게 이게 눈 눈맵이 됐어 형. 어 그러네. 어, 원래 눈 안 오잖아. 보는데? 나 지금 그 다음에 스타트 좋아 나. 가까워 퀘스트 지역. 나도. 퀘스트 지역 가까운 게 진짜 꿀이야. 맞아 맞아. 처음에 내가 봤을 때 아이템을 좀 많이 끼고 있는 게 개 꿀이더라고. 방패 막 이런 거. 그치. 아 개 이득이다 나 진짜. 바로 앞이야? 전투곰 형 나 전투곰 대 끼세요. 전투곰. 그거 있잖아. 어. 그 너는 어. 우선 까마귀를 잡아야지. 초반에 까마귀를 잡아야 저걸 많이 얻으니 명예를 많이 아, 얻으니까. 까마귀 사냥해서. 어어 던전을 좀 보이면은 던전 한 번씩 이렇게 밟으면서 가 의식적으로. 알았어. 형 던전 무조건 가야 돼. 까마귀 안 나와도 형도 가. 아 진짜로? 어 던전이 나는... 까마귀 나올 확률이 꽝인데 거의 잘 안 나와. 아 진짜. 그다음에 좋은 거 개만이 줘 던전 가면. 막 돈 막 500원 막 5원 막 이렇게. 그다음에 그거는 거의 던전에서밖에 못 얻어. 그 뭐야 동행자 있지. 아이템 오른쪽에 끼는 거 파란 카드들. 그거는 거의 던전에서밖에 못 얻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60%인데 이거 깨 먹을 수 있겠지? 아씨 못 먹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방패. 함군형 은신이네. 나 저기 태가 나 저기 왕의 경비대 지금 안 비켜주면 어. 나 줘야 되거든 지금. 어디 어디 아 내 오른쪽에? 어 안 돼 형 이거 초반에는 안 돼. 아... 초반에는 얘네 어떻게 못해. 그러면은 아 어떡하지? 우선 그러면은 좀 털어 저쪽으로 털어야 되겠다. 저쪽 가야 되겠다. 왼쪽으로 돌아서 타락한 지하실 들렸다 가야 되겠다. 저 형 아니 그냥 일로 가면 되잖아. 어디? 그냥 던전 들어가면 되잖아. 어어 그래서 그냥 바로 어. 위에 있는 던전 들어간 다음에 어. 좀 오른쪽으로 빠져서 대기를 타야 될 것 같은데. 아 옆에 옆마을 먹어야 되겠다. 옆마을. 함군형 보물 카드 받았어. 동행자 뽑았어. 벌써? 어 던전에서. 어 형 좋은 거 먹었네. 어 계속 나와나. 모집한 추종자당 주사위 하나? 좋은데? 아 우선은 여기를 갔다가 좋아. 마나 다음 이거. 아 필요 없는데 이거. 아니야 형 마나 카드 뽑아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걔가 진짜 마나를 못 써서 개 힘들어. 마나 맞아, 좋아. 맞아. 나 지금 생명력 3 뺏을 수 있는 거 있어. 너 바로 앞이야? 나는 어 나 바로 앞이야. 아, 나 산으로 들어가야 할 걸. 나 일단은 여기 들어가고. 근데 그거 함정 카드 있어. 어이구. 왜 안 돼? 아니야 이거 돼. 되는데 다 박아야 되는데 그냥 박자. 어차피 초반이라 괜찮아. 와 20%였구나. 이걸 실수했네. 아 제발. 아. 아 그런 소리 내면 안 돼. 아 나 형 나 그거 됐어. 부패 됐어. 안 돼. 안 돼. 아 근데 세나는 어. 부패 떠는 거 있을 건데. 아 그 부패 떠는 거 템 안 껴서 안 끼고 왔어. 아 쉣. 잠깐만. 아이고 모르고 턴 넘겼다. 아씨. 그래 이렇게 조작 가자. 어 아. 아 저거 야 여기에 퀘스트 받는 거 뜬 줄 알고 퀘스트 새로운 거 받으려다가 그거 턴 종료였지. 어 아 망했다. 그러면 이번에 못 먹고 턴도 종료했네. 어 걔 신망했어. 오른쪽에 가서 에너지 채웠죠 이거.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패 한 개가 아 부패 오르면 안 좋은데 계속 피 달고. 세나가 또 피가 그렇게 많은 캐릭터 아니어가지고. 세나 형 피 개많어. 제일 많어. 피 몇이야? 5. 아 5야? 어 피하고 마법사야. 피마법사야 세나가. 피법사? 어 피법사야.
나는 4, 4, 6, 2. 이거 2는 뭐지? 아 정신이구. 어? 와 천영이 왜 명예 선두야? 저거 봐봐. 야 명예 사냥한다 쟤. 한번 조사해야겠네. 얘네 이걸 안 쓰네. 어? 아싸 나 좋은데 이거. 나 한 장밖에 안 들고 있는데. 뭐야 모든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주. 어 나 6장 들고 있는데. 아 미친. 어 뭐야 나 좋은 거 들어왔다. 나 다 탔어. 내 거 너한테 들어갔나 보다. 형 왕의 사면장 갖고 있었어? 그건 처음 듣는데. 아. 나 마이너스 3 데미지 주는 거 갖고 있었어. 아 그거 아닌데. 어,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 리버 어디 있어? 어, 내가 이거 걸어줄까? 대상의 다음 턴이 끝날 때까지 전염병 랏 마이너스 2. 아, 더 나도 있는데. 어, 어차피 순간이라 그냥 나중에 태워 그냥. 아니, 너 지금도 에너지가. 아, 잠깐만. 다음 턴이니까 밤 됐을 때 내가 써줄게. 너 랏 아, 계속 되고 있으면. 알았어. 아, 영혼석으로 갈까? 어쩔 수 없다. 영혼석으로 가야겠다. 나는 카드 왜 다 어디 갔어? 아 이거 진짜 내 카드 6장 아 씨 좋은 거 많았는데. 아 한군 형 에너지 까였다. 오케이 대상이 다음으로 죽일 수 있어. 난가? 안 하지? 아 리버가 한군이구나. 어. 한군. 아 마이너스 3짜리 있었으면 한군이 바로 죽이는 건데 아깝다. 그러니까. 한군이 보낼게 형이. 잠깐만 천양이 어 천양이 어딨지? 천양 안 보여. 은신 아 얘들 저기 왼쪽 위에 마을. 그러면 한군이를 보낼게. 현상금 어. 걸어버리기. 아 그래. 제발! 나이스! 왕의 방패 먹었다. 진짜? 어. 전투 실패한 해와 달을 방패로 계산함. 꿀이지 이거. 안 죽어 나 이제. 왕의 방패. 형 풀템이네 지금. 마법으로 한군이가 갖고 있는 거 카드 뺏쳐볼까? 오 나이스! 아 이거 내가 지금 바로 썼으면 짝인데. 아 마법이 없네. 마법 2만 모으면 한군이 바로 죽였는데 이거. 나는 이쪽으로 올라가야겠다. 아 마을을 하나 점령하고 왔어야 되는데. 마을을 안 했어? 어 뭐야? 아 여기 그거지?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눈 와서 구별이 힘드네. 제발! 와 마법 안 그래도 많은데. 아 이거 하나 주고 싶다. 번개 같은 공격하면은. 아 잠깐만 나 함군형 액션 포인트랑 카드 두 개 다 빼버릴게. 아 오케이. 아니다 지금. 이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가? 남턴에 쓸 수 있나? 카드 한번 갈아치우고 써야 되는데. 남턴에서도 한번 쓸 수 있는 게 있던데. 근데 나 정확히 네.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 때나 써진다. 좀 이따 써야겠다. 어, 오케이. 잠깐만. 저 한군이 형 지금 몇 골드 있어? 한군이? 한군이 3골드. 골드 하나를 훔치는 거 써야겠다. 아 테이크 저희구나. 아, 앞에 있는 곳이네. 멀어서 안 돼? 아 일단 턴 끝내야겠다. 함군형 카드 갈머는 써야겠다 이거. 오케이. 어 천양이 저기 있네. 천양이 뭐 하나? 저 정착지 먹었잖아 지금 하나. 아이고. 돈 벌잖아. 어, 잠깐만 이거 우리 2대2 각인데 형? 형 어딨어?
나 지금 오른쪽에 마을에. 아 거기 이대이각인데? 나 저기 숲에 숨어 있을 수 있어. 지금 나 망토 입고 있어서 안 보일 거야. 한군이를 먼저 보내는 게 맞는 산이끼? 것 같은데. 산이끼를 왜 써? 아, 내가 너 밤에 써줄게 그거. 산이끼. 아, 돈이 없는데 나? 아니야, 그진데. 안 써도 되지. 아, 종착지에 사용이 돼. 아. 뭐래? 천양이 이것마저 이기면은 힘들다 우리. 아, 씨, 한번 봐야 되겠다. 방어 두 개 깠거든? 아 졌네. 둘 다 살아난 것 같은데. 카드 쓸까 말까 겁나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어 세 개? 베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베인이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야. 죽었다 이거. 아 명성 떨구고. 천양의 명성이 원래 3이었어 근데. 진짜? 겨우 떨군 거야. 어디서 저렇게 올렸지? 부패도 2나 있어 천양이. 부패가 있다고? 어 부패 2야. 아이고. 어? 아싸. 이거 뭐야? 먹고 가야겠다 나. 너 저거 됐지? 마법 찾지? 잠깐. 이거 안 보인다. 아 반대도 안 보인다. 뭐가 안 보여? 아 나 돈이 없어. 그지야. 카드는 많은데. 형군이 형이 안 보여. 여기 가야 돼. 아씨. 갈라 하는데. 아 이거 늪지대 가야 되나? 그러네. 밤 되면 만화가 초기화 되네. 아. 형군이 형 나한테 언제 올 것 같은데? 형군이? 너 산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면. 산에 있으면 방어 2 뜨잖아. 아니 근데. 지금 한군형 터지네. 앞에 왔으려나? 뒤로 빠졌을 수도 있겠다. 피 먹고 환상 녀석 들어가고. 아 저길로 갔네. 저래서 뒤로 빠지겠다. 그렇지. 안 봐도 비디오지. 아 다음 낮에 써야겠구나. 야 산이끼 내 썼어. 써주지마. 응응. 어. 너 이따가 그 라또 나오면은 말해. 내가 써줄게. 알았어. 이거 랏 있는 건 쓰면 안 돼. 절로 가자. 절로 가자. 제발 꽝 나오지 마. 그렇지. 와, 그렇지. 만화 6. 마법 카드 빨리 다 써야겠네. 만화. 다음 마법. 밤에 만화 다시 2돼. 이거 쓰면 한 군이 죽어. 한 군이 인사해. 어. 나이스. 좋았어. 번개 같은 공격. 잠깐만 천양이 이제 나올 거잖아. 여기 앞에다 뭐 깔 거 없나? 바닥. 만화 5짜리야. 대상이 위기에 직면할 때 주사위가 마이너스 1? 천양이 이거 걸어주자. 아이고 안 되는구나. 형이 명성 선두야. 나야? 어 3이야 형 명성. 아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템을 나 지앱 7 됐어. 지앱 7 됐어? 나 지금 옆에 혹 순간적으로 7이 된 게 아니라 뭐 아니야 뭐 하나 지금 들어온 거 같은데 뭐 오른 거 같은데 뭐 때문에 올랐지? 다음 턴에 세 번의 턴에 대한 턴마다 골드 1과 명성 플러스 1. 아 이거 보고형 거. 야 이거 개 좋다. 이거 나한테 써야 되겠다. 애들 다 나 잡으러 오게 해야 되겠다. 태가 뭐 뭔데 무슨 카드인데? 세 턴 동안 돈 1씩 올라가고 명성 플러스 1씩 계속 올라가. 개 좋네. 가만히 있는데. 형 그냥 명성승 가자 형은.
그래 명성승. 어, 그냥 성 안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 알았어. 난 돌 도망다니면서 돌게 나는. 어, 잠깐 형, 천양이 판금 갑옷 꼈다. 아 오케이. 악마의 뭐야? 판금 갑옷 봐봐, 제일 좋은 거야. 판금 갑옷이 뭐야? 그 봐봐, 인벤토리 가봐. 천양이 그 인벤토리. 어떻게 봐? 형 거 인벤토리 누르고 위에 오른쪽 위에서 바꿀 수 있어. 아 오케이. 잠깐만 나 이거 고를게. 왕이 자신의 포로를 모두 석방해서 왕의 속임수가 속속들이 드러난대. 이거 하면은 너 지금 힘들겠지? 너 저거 퀘스트 해야 되는데? 왕은 약자를 돕기 위해 선언을 하는데 명성이 가장 낮은 영웅에게 보물을 받게 한대. 명성 지금 누가 제일 낮아? 아니야 형, 첫 번째 게다. 보물 받게 하면 함군형이 보물 받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는 뭐 다 똑같은 거니까.